이렇게 얹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릴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리뷰할 영상은요, 바로 팔레트 리뷰입니다. 팔레트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죠? 어반디케이의 네이키드 팔레트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무슨 팔레트를 가져올까 하다가 네이키드 팔레트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제품은 바로 히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 히트 제품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히트 제품 다음에 나온 제품이 네이키드 허니 제품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팔레트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럼 일단 언박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허니부터 그러면 언박싱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허니 제품, 이 겉면이, 이 광택 보이시나요? 이게 약간 네이키드 허니 자체가 꿀의 맛과 향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겉, 여기가 전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꿀통에 흐르는 것 같은 이런 디자인? 네, 그리고 약간 광택이 좀 고급져 보여가지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컬러가 총 12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약간 매트한 타입부터 시작해서 약간 쉬머하고 메탈릭한 컬러들이 많은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울도 생각보다 막 작은 면적이 아니어서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하고 쓸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히트 제품을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품이 보여지는데요. 아, 약간 히트라는 게 약간 탄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버건디 색상 위주여서 케이스도 생각보다 약간 허니랑 느낌이 또 다르죠. 네, 이런 컬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뉴트럴 버건디 컬러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 또한 이제 12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매트한 것부터 약간 쉬머한 느낌도 이제 있다고 봅니다. 히트 제품이 제 생각에 허니 제품보단 좀더 데일리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전 이제 케이스만 봤을 때는 사실 허니가 좀더 마음에 듭니다. 둘다 이제 웜톤 분들께 추천드리는 컬러이고요. 리로디드나 체리 같은 경우는 이제 쿨톤 분들이 쓰시기에 좋을 것 같고, 전이두 제품이 웜톤에게 가장 적합한 팔레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오늘 허니 제품을 이 왼쪽 얼굴에 아이섀도우를 이제 할 거고, 히트 제품으로 오른쪽 얼굴에 메이크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제가 쓰는 기초 기본 화장을 이제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일단 베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태닝을 했어가지고 웜톤이기도 하고 어두운 색상으로 피부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해서 이 제품이 세포라 제품인데요. 세포라 10 아워 웨어 파운데이션입니다. 색상이 33호예요, 무려. 33호 월넛 색상이고 호두 색상이라고 할수 있죠? 네, 그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마무리를 해주고, 이제 저는 파우더 처리를 항상 해주는데요. 파우더 제품은 하와이 세포라에서 샘플로 받은 건데, 캣본디 제품입니다. 근데 캣본디 자체가 한국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미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이브로우를 바로 바르는데요. 아이브로우 제품은 머지 제품의 B1 아콘 브라운 제품입니다. 먼저 스크류로 이렇게 결 정리를 해주고요. 눈썹 산이 있는 눈썹을 좋아해서 이 정도로 선을 그려줍니다. 네, 이렇게 앞은 좀 남겨두고 다시 한번 산을 이렇게 대칭에 맞춰서 최대한 그려줍니다. 이렇게 결을 따라서 그려주고, 바로 스크류로 이렇게 블렌딩을 해줍니다. 약간 여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즈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건데, 눈썹의 앞머리 결을 전 살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에뛰드 하우스의 탑코트, 1호 탑코트입니다. 결이 좀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한데 조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결을 살려주고, 저는 음영을 넣을 건데요. 코랑 이런 턱 이런 곳에 음영을 넣을 생각입니다. 근데 한번 허니 제품이나 히트 제품으로 해보고 싶긴 해서, 한번 여기 허니에 이 스윗 컬러로 그럼 한번 노즈 음영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영 넣을 땐 이런 브러쉬로. 제가 또 어둡게 피부톤을 이제 메이크업을 했다 보니까 별로 티가 안 나더라도 마지막에 또 잡아줄 거기 때문에.
아이홀 주변까지 이렇게 좀. 워낙 이 네이키드 제품 자체가 발색으로도 유명하잖아요. 턱 이제 쉐딩을 해볼 건데 컬러를 이번에는 여기 히트 제품에 이렇게 두 가지를, 세 가지를 섞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히트 제품이다 보니까 붉은기가 돌아서, 근데 저는 만족합니다 사실. 티나는 쉐딩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기본적인 일단 음영은 끝났고요. 네이키드 허니 제품으로 왼쪽 편 얼굴을 한번 아이 메이크업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는 제가 가진 브러쉬 말고 여기 내장되어 있는 이 브러쉬를 한번 사용해 볼까 합니다. 여기는 좀 굵은 면, 그 여기가 얇은 브러쉬입니다. 이렇게 색상이 12가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저는 이 여기 가장 처음 있는 이 제품으로 약간 프라이머 효과를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넓은 면적으로 이 첫 번째 있는 컬러를 아래까지. 워낙 이 제품이 발색이 잘 된다 하니까 그 다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엄 컬러로 베이스 깔아보도록 할게요. 제 피부톤이 좀 어두워서 그런지 많이 막 티가 나진 않는데요. 그러면은 이 수엄샷 거랑 이번에는 키퍼 색깔을 조금 섞어서 다시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발라주고 여기 눈썹 뼈 아래는 좀 더 진하게, 그리고 약간 눈꼬리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눈 아래쪽도 언더 쪽에도 이 똑같이 수엄 제품과 이제 키퍼 제품을 섞어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에와 이어지게 발라줍니다. 웜톤에게 정말 딱 쓰기 적합한 그런 컬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줬으면 또 하이브 이 제품과 드립 제품이 음영에 또 유명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써볼까 하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큰 브러쉬로 한번 가볼게요. 하이브 제품입니다. 눈 뒤쪽에. 저는 눈꼬리를 약간 올리는 걸 좋아해서 약간 올려주듯이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썹뼈 아래쪽은 좀 더 강조를 해주고요. 언더에도 발라줍니다. 벌써 약간 구릿빛이 돌죠?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또 여기 허니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컬러가 이 엠버 제품이에요. 엠버가 데일리에도 사용하기 좋고 파티룩 이런 데 이용하기도 좋다고 하는데요. 한번 엠버 제품을 여기 쌍꺼풀 라인 쪽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메탈릭한 느낌이 강한데요. 언더에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이 컬러를 한번 가운데에 얹어볼게요. 그리고 또 이 허니의 대망의 하이라이트죠. 이 허니 제품과 골든 제품을 좀 섞어서 가운데 정말 살짝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또 튀니까 허니 살짝, 골든 살짝 섞어서 정말 딱 가운데에만 얹어줄게요. 정말 딱 허니허니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가운데 쪽에만 하고 뒤쪽 음영을 그러면 드립 컬러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눈꼬리를 올려주고 그리고 언더 쪽에는 이제 하이브와 드립을 섞어서 언더에 얹어주도록 해볼게요. 애교살 라인까지 전체적으로 얹어준 다음에 결 정리는 중간중간 계속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허니 제품, 아까 썼던 이 허니 제품으로 애교살 앞머리를 하면 예쁘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정말 소량으로 내 앞머리가 좀 이렇게 살아나고 있죠? 이렇게 약간의 펄감만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아까 그 다시 얇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퀸 색상으로 뒤쪽 음영을 마지막으로 줘보고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눈꼬리를 올려주고 저는 뷰러를 전 속눈썹 펌을 했었다가 이제 뷰러를 장착하게 되었는데 이 제품은 슈에무라 제품입니다. 한번 찝어볼게요. 네, 이렇게 찝혔고요. 이제 고정을 저는 꼭 해줘야 되는 타입이어서 속눈썹이 막 고정력이 있는 속눈썹 타입이 아니라 이건 에뛰드의 마스카라 픽서입니다. 내추럴 타입이고요. 이렇게 살짝만 얹어주고 제가 쓰는 마스카라는 이 페리페라가 그렇게 좋다고 다들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약간 깔끔하게 발려서 발림성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 제품을 그럼 발라볼게요. 네. 이렇게 드라마틱한 효과 보이시나요? 이 정도로 해주고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저는 나스 제품을 들고 왔어요. 네, 나스 제품이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잡아주는데 이 나스 제품이 볼드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끝에 디테일한 라인 같은 경우를 키스미로 잡아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이제 점막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의 스팅 컬러 보이시죠? 이 스팅 컬러를 한번 이 스틸라의 얇은 브러쉬로 이게 원래 마스카라 전 단계 해야 하는데 저는 마스카라를 한 번 더 이렇게 덧발라주는 편이라 점막을 이렇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네, 점막을 채워줬고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마스카라로 아까 묻은 이거를 없애주면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언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언더를 드립 제품을 한 번 더 덧발라줄게요. 덧발라주고 방금 점막 채울 때 썼던 이 스팅 컬러 보이시죠? 이걸로 삼각존을 채워볼게요. 자연스럽게 삼각존을 채워주시고 일단 마스카라를 저는 원래 평소에 언더 마스카라를 잘 하지 않는 게 번지는 게 싫어서 안 하는데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안 들고 왔거든요. 이 허니 팔레트 제품에서 수엄 컬러와 키퍼 제품을 한번 섞어서 블러셔를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 광대 위쪽을 살려서 블러셔를 해주는 편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그 컬러들 섞어서 이렇게 블러셔까지 마쳤고요. 립은 제가 가져온 게 전 누드톤의 립을 굉장히 좋아하고 오늘 이제 메이크업과도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은 맥 제품인데 626호 월 제품입니다. 립도 반만 일단 칠해볼 생각인데 저는 립을 이제 약간 두껍게 바르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제가 또 가져온 립이 맥 위에다가 얹어주는 게 이 제품인데 사실 이게 투페이스드의 진저브레드 걸이라는 제품인데 제가 케이스를 깨트려서 이 제품을 이 통을 사서 이제 넣어놓은 건데요. 이렇게 반만 발라줬는데요. 약간 색이 뭔가 허니랑 조금 안 어울리나 생각이 들면 제가 아까 생각을 해본 게 이 허니 팔레트 제품에서 약간 립에 묻히는 거예요. 이 얇은 브러쉬로 약간 하이브 색상을 약간 섞어볼게요. 아, 이건 톤다운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허니 제품의 메이크업이 완성이 된 건데요. 이렇게 반을 가리고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게 이제 바로 허니의 약간 그윽함? 네, 꿀이 흐르는 것 같은 이 팔레트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약간 저는 이 허니 펄을 잘 살려주려고 노력했고요. 약간 좀 데일리하면서도 파티룩에도 어울릴만한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네, 그럼 이제 허니 메이크업이 왼편에 끝났고요. 오른편은 이 네이키드 히트 팔레트를 한번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보시면 이렇게 12가지 색상이 이렇게 있고요. 이 제품으로 프라이머 효과를 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펴 발라줬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는 여기 세 번째 컬러와 이 제품을 한번 섞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베이스부터가 약간 다르죠, 느낌이. 아까 허니 제품은 노란빛이 많이 돌았고 이 제품은 버건디 색상이 많이 돋보이는 제품이어서 그럼 아래도 똑같이 이 두 색상을 혼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눈꼬리 살짝 올리고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고요. 이 두 가지로 뒤쪽 음영을 줘볼게요. 더티 토크를 먼저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 전체에 발라줄게요. 아까 그 전에 베이스 발랐던 거랑 약간 어우러지게 확실히 느낌이 다른데요. 그리고 이제 히데빌 제품으로 뒤쪽 음영이요. 발색이 너무 잘 돼서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눈꼬리 역시나 올려주고 눈 아래쪽도 두 가지 섞어서 해볼게요. 일단 이거 먼저. 저는 언더에 음영 주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히데빌 제품으로 더 좁은 면적에 이렇게. 그럼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된 상태인데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여긴 약간 허니 느낌이 나고 이쪽은 버건디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 주는 색상은 여기에 이 제품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쪽이 좀 더 펄감이 두꺼운 느낌이 있는데 이거 두 가지를 그럼 섞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정말 좁은 면적만 가운데만 살짝 이렇게 펄을 올려줍니다. 아까 제가 이쪽에 허니 제품을 살짝 올렸듯이 이것도 살짝만 약간 펄감이 살짝만 느껴지게. 네, 그리고 이제 뒤쪽 음영을 이 애쉬스라는 컬러를 정말 살짝만 뒤에 약간 아이라인 이렇게 번지듯이 살짝 줘볼게요. 쌍꺼풀 라인 이어지듯이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처럼 뷰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에무라 뷰러이고요. 이렇게 올려주고 아까처럼 또 이 에뛰드 픽서를 사용해서 고정해볼게요. 이게 픽서를 하면 확실히 고정이 돼서 번짐도 덜하고. 픽서로 고정을 시켜줬고요. 그럼 이번엔 말릴 동안 제가 점막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방금 여기 애쉬스 컬러로 한번 점막을 채워볼게요. 이렇게 얹어줍니다. 얹어줬으면 그 다음 이제 마스카라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줬고요. 그다음 이제 아이라이너로 눈꼬리를 아까처럼 올려주고 또 디테일한 이런 위로 올려지는 이 눈꼬리는 이 키스미 아이라이너로 잡아줍니다. 네, 이렇게 지금 발라준 상태이고요. 이제 언더를 해볼 건데요. 이 제품을 한번 써보고 이거랑 섞어볼게요. 두 가지를 섞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삼각존은 제가 제 스틸라 브러쉬로 이 제품을 또 써볼게요. 여기를 이어서 채워주면 눈이 너무 답답해 보여서 그냥 이렇게 아래로만 살짝 해줍니다. 언더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해주고 여기 앞에 글리터처럼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는 여기 룸브레 이 컬러로 한번 애교살을 줘볼게요. 이렇게 줘보고 이제 블러셔를 또 히트 제품으로 할 건데요. 사실 블러셔를 할 색상이 마땅치가 않은데 한번 이 색상이랑 섞으면 그래도 밝아질 것 같아서 한번 섞어볼게요. 한 요 정도 색 약간 섞어주고 약간 펄도 약간 섞어주고
광대 위쪽에 이렇게 아래로 대각선 아래로 전 바르거든요. 이 정도면 발색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죠? 너무 진해서 이렇게 딱 적당히만 하고 이제 립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저브레드 투페이스드 제품 또 히트만의 그 특색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저는 지금 이 립도 이 아이 메이크업과 어울린다 생각하는데 좀 더 히트 느낌을 내기 위해 이 팔레트의 섀도우를 발라볼게요. 이것도 좀 다크하게 아예 이 제품이랑 히데빌 이렇게 두 개를 섞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굉장히 확 다크해졌죠? 네, 이렇게 히트 여기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히트 메이크업과 이쪽은 허니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